다음 문제입니다. 해외 식당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독특한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식사 중 이것을 지킬 경우 밥값의 20%를 할인해주며 아예 요일을 정해놓고 이 할인을 제공하는 식당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나쁜 식습관을 개선시키고자 식당들이 내건 할인 정책은 무엇일까요? 정답. 알아? 식습관. 아니 느낌 따고 와.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너무 반찬 남기고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잔반. 잔반은 아니지. 잔반은 아니지. 에이, 설마 형돈이 형이. 설마 그래. 누구나 생각하는 잔반 얘기는 안 하겠지. 나쁜 식습관이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잔반이네. 아니 나는 이거 모르겠어. 아 요즘 뭐. 하도 환경 문제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서 특히 햄버거 가게 같은 데서는 손으로 막 먹다 보면 냅킨을 막 꼽아 하고 또 손 닦고 또 먹고 이렇게 막 하잖아. 너무 많이 쓰지. 어 그거. 식사 끝날 때까지 중간에 냅킨을 뽑지 않고 하면은 20% 할인해 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지금 시국에 맞춰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할 경우에 이거 괜찮죠? 말을 한마디도 안 할 경우에 조금 신선하다. 아 그래야지 테이블 회전이 빨리 돌아가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음식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위험하잖아. 위험하지. 말이 없이 밥을 먹는다. 아니 아니 제 방금 정답 냄새 맡으셨다. 정답 냄새 맡으셨어. 아니 쩝쩝이야 하겠지만은 옆에 사람 그 뭐 앞에 사람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한다. 말을 안 한다. 아하 이거 아니네요. 예. 괜히 모양만 빠지시네. 왜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갑자기 선생님? 모양 빠져서 괜찮아. 무슨 뭐 한 개 더 빠진다고. 아니면 이거 어때? 휴대폰을 밥 먹으면서 너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걸려. 회전이 안 되는 거야. 회전이. 보면서 천천히 먹으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아예 사용을 안 하면 20% 할인해준다. 정답입니다. 어머 뭐 20%나 진짜로? 아니 그게 20%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맞춘 게 내가 왜 타이밍상 야 타이밍 그냥 아니, 이거 예상했던 거야. 아니 근데 20%면 굉장히 큰 거야. 그렇지. 너 저럴 수 있어. 그냥 전화기를 안 봤을 뿐인데 20% 할인해 주는 거니까.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정답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휴대폰을 보는 습관은 상대방과의 대화 단절은 물론 식사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려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거나 스스로 먹은 양을 인지하지 못하게 소화 불량과 과식을 유발하는데요. 이를 경계하는 해외 식당들에서 스마트폰을 바구니 안에 넣고 식사에 완전히 집중했을 경우 밥값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내걸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가야겠다.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도 이렇게 보니까 노부부인데 저쪽 레스토랑에 이렇게 두 분이 앉으셨는데 계속 이것만들 보고 있다. 서로요? 서로. 아, 서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니 저렇게 얘기도 안 할 거면서 왜 꼭 나와서 밥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흉을 있는 대로 막 우리끼리는 봤거든? 흉을 보셨대. 아니, 젊은 부부들은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카페만 가도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맞아, 맞아. 네, 서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남녀가 맞아. 그냥 서로 핸드폰. 아 근데 왜 카페에 가냐 그러면? 거기 와이파이 말도. 되거든. 아니 눈을 보면서 그래도 오고 가는 그게 있어야지. 뭐 이거 왜 하냐고. 진짜 옛날에 없던 문화죠 이런 게 진짜. 지금은 서로 눈을 안 봐.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현우 씨는 아직도 아 폴더폰이요. 네. 폴더폰 아직도 써요? 아 예전에 폴더폰 썼는데 한 6개월 전에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 저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너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제가 바꾼 거야. 그래서 좀 바꿨죠. 네, 바꾸고 한 사용하다가 네. 밴드 하면서 이제 피드백이 너무 느리다고. 그렇지. 제가 모니터나 뭐 이런 거. 파일 주고 받고 이런 그게 안 되니까 잘. 네, 제가 이제 집에서 맨날 컴퓨터로만 하니까. 결국은 네. 다시. 네. 다시 온 거. 아니 근데 저 집에 TV가 없어요? 아 제가 지금. 독립해서 사는 집에는 그냥 네. 이렇게 스크린 있고요. 네. 예, 프로젝터로 이렇게 써서 영화만 보고 그리고 침대도 없다는 얘기가. 네, 욕 깔고 그냥 자고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근데 세팅을 왜 아니, 그런 왜 식으로 침대를 왜 안 넣어요? 침대도 TV도 그렇고. 아날로그 같이 살고 싶은 거지. 제가 이제 템플스테이를 가끔 이제 가면 거기 이제 욕 깔고 자잖아요. 군대 있을 때도 욕 깔고 자고 그냥 되게 좋아한다 보고. 네, 깔끔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뭐. 치우고 언제 어디든 내가 떠날 수 있는 약간 이런 환경. 그럼 은행 업무는 어떻게 보세요?
은행 온 거. 계좌 가서 가서 가요? 무조건 은행. 은행 가서. 뭐 이렇게 좀 중요하다 싶으면 가죠. 예. 텔레뱅킹 자체가 안 되는구나. 아, 텔레뱅킹까지는 했어요. 근데 스마트뱅킹을 안 했었어요. 아, 네. 그러면 어플을 사용하는 거 잘 모르시겠네요? 어플을 그래도 이제 팬들하고 소통하려고 이제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좀 막 겁도 나고 이거를 이 사진 말고 여기 핸드폰에 있는 거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 맞아, 맞아. 아. 오, 맞아. 네. 아, 아 잘못 체크해서 다 올라갈까봐. 아, 숨길 사진이 많은가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연습할 때 뭐 음성이나 아~ 뭐 이런 영상들을. 잘못 올릴까봐. 네, 잘못 올릴까봐. 괜히 또 술김에 또 뭐 또 잘못. 네. 괜히 또 감성 젖어가지고. 새벽 위험해. 감성에 막 이런 거. 괜히 그럴 수 있어. 진짜 조심해야 돼, 감성 SNS.